한 철수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요. 귀한 고기 낚았습니다. 산 나온데 고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마리나 낚으셨네. 언제 입질 받았어요? 끝나기 15분 전에요. 반갑습니다. 디낙TV입니다. 여기는 녹동항입니다. 현재 시간 새벽 4시. 잠시 후 4시 반에 낚싯배를 타고 부도, 섭도, 다랑도 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새벽 4시 30분 지금 선수들이 배에 승선하고 있습니다. 선수 60명이 낚싯배 22인승 세척에 도승해서 부도, 섭도, 다랑도 쪽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선수들이 포인트에 내리고 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나고 2라운드 선수들이 새로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감성범이 많이 나왔다고 하는데 이 일대에서는 지금 입질이 없어서. 자, 2라운드가 끝나고 선수들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총 3라운드에 걸쳐서 오늘 낚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고기들이 지금 신세계호에서 오늘 나온 고기들입니다. 총 22마리라고 하고요. 사자도 한 4마리 정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라운드까지 마쳤고 3라운드 철수하는 선수들 대상으로 조항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낚시를 마친 선수들이 지금 갯바위 청소를 하면서 철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수들이 두레박으로 갯바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3라운드까지 오늘 낚시를 모두 마치고 이제 철수를 합니다. 자, 3라운드에서 귀한 감성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대 둘째 날 출조 지금 나갑니다. 대 둘째 날 다랑도 남쪽 라인에 지금 선수들이 차례대로 하선하고 있습니다. 이쪽은 수심이 깊어서 아무래도 마리수 승부를 보기에는 좀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대물급이 많이 나오는 곳이라니까 나중에 한번 돌면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1라운드를 마치고 지금 포인트 이동을 하는 시간입니다. 선수들이 고기를 잡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1라운드 포인트 이동하는 배를 타고 같이 왔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선수들 철수하는데 살림통이 가벼운 걸 보니 고기가 없나 보네요. 지금 1라운드 선수는 이상훈 선수, 정말 프로낚시연맹 원년 멤버로 지금까지 22년째 활동하고 계시는 분이네요. 대단합니다. 자, 포인트 이동. 기존에 낚시하던 선수들 철수하고 다른 조 지금 여기로 올라갑니다. 과연 철수하는 선수들 고기를 잡았을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랬지. 한 마리 나왔네요. 어. 33.2. 어, 잠깐 물이 죽는 상황이 왔어요. 네, 그래서 한 철수 한 10분 정도 남겨놓고요. 예, 네, 죽고 조금 지나니까 바로 입질이 오더라고요. 채비는요? 1.5지에 2호 목줄 썼습니다. 오늘 조항이 전체적으로 안 좋네요. 이번에도 산간성동 갓 벗어난 거 한 마리. 30.2. 네. 부산지부 이성철 의원 한 마리 낚았습니다. 시알 좋은 감성범이 한 마리 나왔습니다. 45가 넘네요. 45.8. 네. 아, 언제 잡았어요? 아침에 해 뜨고 얼마 안 돼서 잡았습니다. 네. 채비는 뭐 써요? 채비는 2호지 반유동 채비를. 2호지 반유동. 내리서. 그 수심이 얼마 정도 나오던데요? 여기는 좀 멀리 치면 13m 정도 나오고요. 네. 잡어는 없었어요? 네, 잡어는 없었어요. 아, 지금도 40이 넘는 감성돔이 또 한 마리 나왔네요. 42.3. 입질 언제 받았어요? 내리고 1시간 정도 있다 받았습니다. 아, 내리고 1시간 만에? 예. 수심은요? 수심은 12m 정도 수거했습니다. 채비는요? 채비는 1.5 반유동 잡았고요. 예, 비봉 따라 마무리했습니다.
아 진짜로? 3라운드에 고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귀한 고기 낚았습니다. 3라운드에 고기 안 나올 줄 알았는데 두 마리나 낚으셨네. 언제 입질 받았어요? 끝나기 15분 전에요. 끝나기 15분 전에? 네. 아 2라운드 때도 아니 1라운드 때도 아까 끝나기 10분 전에 낚은 분이 있었는데 그 두 마리 다 연속으로 같이 왔어요? 네. 수심은요? 수심은 9m입니다. 9m. 체비는요? 체비는 네. 반유동입니다. 반유동 몇 호? 1.5호. 1.5호. 아 묶고 있으셨네. 네. 잡어가 많았나요? 아니 바람 때문에. 바람 때문에? 네. 예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국 통화 시험에